오늘은 제가 홍어로 달고나 커피를 먹었지 않습니까? 그런 음식들, 뭔가 좀 스페셜한 음식 말고 제가 평소에 먹는 음식을 한번 촬영해서 한번 녹화를 해보자 라는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시간은 지금은 12시 18분이고요 오늘 먹을 점심은 버거킹입니다. 세트를 안 시켰고요. 뭐 시켰냐면은 와퍼 주니어 2개. 행사를 하더라고, 행사를. 봉투는 여기다가 이렇게. 휴지 치즈 와퍼 주니어, 불고기 와퍼 주니어. 마실 거는 시그렛. 콜라를 살까 했는데 담백한 게 땡겼어요. 단 거 말고. 그리고 달고나 커피 했을 때 남았던 요거 밀크 플러스 저지방 우유. 이게 있는 줄 알았으면 시그렛 안 샀을 건데 시그렛 2+1으로 해서. 저는 원래 그 밥 먹을 때 유튜브 보면서 먹는 걸 좋아해서 특히나 침착맨님 방송 보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오늘은 월간 침착맨 4월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각형 할인의 무한 반복. 불고기 와퍼입니다. 불고기 와퍼. 불고기 보이시나요? 크롬. 박사님이 크롬이라고 했는데 분명히. 박사님을 안산님을 제가 병을 두 개 걸렸어요. 희귀성 마취도 두 개 걸렸어요. 제가 또 걸렸어요. 얼마 전에 수미더머니 병이 걸려. 길냥이발? 길냥이. 그럼 나와서 길냥이발이 뭐야? 길냥이발에. 내가 알기 전에 먼저해서 다행이야. 나도 그렇게 들었어 사실. 난 가래라는 박사가 발견해. 가래? 그래서 길냥이 가래. 레미콘 할 때네. 차분이니까 지성발에 흰발에 괜찮네요. 길랑발에는 뭔가 감기 같은 개발률이 3%밖에 안 되고요. 한번 정점 찍고 나면 보이는 흐름이라 사실 전신마비가 3%. 매일 일어날 때 그냥 스트리밍에 운전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.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다른 기획을 하고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건데 저는 약간 탈출 콘텐츠를 하려고 했어요. KOR이 뭐야? 그때 이제 스타크래프트 이제 초창기 제가 첫 번째로 활동했던 팀이에요. 근데 처음 발견을 뚫는 게 맞는 거예요, 항상. 그래서 떠나기 시작했어요. 아, 당연히죠. 네, 그래서 원정 거의 5분 만에 햄버거 한 개 끝냈습니다. 클리어. 좀 약간 배부른데 지금. 와퍼 주니어 하나 먹었는데 배부르다고? 치즈가 근데 너무 튀어나. 그리고 요런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먹다가 떨어질 거니까 미리 먹어도 꺼내서. 야, 선생님. PC방에 배달이 와요. 네. 아버지를 또 만나. 아버지를 계속 만나. 그래서 나가 PC방에 가서 차종이 PC방에 가서. 손도 안 그래 손도 큰데. 손도 크니까 한 번 확 하면 5,000원 차가지고. 5,000원. 그러니까 충전하는 것보다 내가 더 빨리. 그래도 아버지 다시 세워놓으시니까. 집에 갇혀야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. 그게 제가 이제 프로게이머가 된 계기 중에 하나죠. 인생에 책임감이 생기고 책임감에 따른 코치지 않았어. 근데 그렇게 선수생활 마무리하고 이스트로 가서 코치 생활을 했는데 이스트로 승부조작으로 코치해. 이게 제 프로게임. 아, 제가 무슨 망언을 맞추셨나. 이모님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진용진님 팬이래요. 아, 뭘 검색을 해요. 김인하님을 아예 모르네. 야, 무례하다. 어? 아, 잘해. 아, 지금 저 이나 이모님이 아, 넘어가시죠. 오늘따라 왜 바람은 아무나 살짝 김인하님 저 맞아. 가나가 그만하자. 그만하자. 오바나 어떻게
이렇게 점심 식사를 끝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미인구의 햄채면 챌린지. 저는 와퍼 주니어 두 개 먹었고요. 지금 배불러 죽을 것 같습니다. 배불러.